숙종이 친구들 일회용 접시, 둥근색종이, 클레이, 모크풀, 가위 준비해요. 수박의 흰색 부분을 먼저 만들어줄게요. 일회용 접시에 주름이 있는 부분에 가운데 부분을 동그랗게 오려주세요. 오려낸 흰색 접시를 초록색 접시 위에 붙여주세요. 수박의 빨간 속살은 둥근 색종이를 이용해 만들어줄게요. 색종이를 흰색 접시 위에 붙여주세요. 수박을 원하는 조각의 개수만큼 가위로 잘라주세요. 검정 클레이로 수박의 씨를 만들어요.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서 목공풀을 이용해 붙여주세요. 수박 씨를 모두 붙이고 나면 수박 완성!